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독님. 네. 전국의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갑자기 모자를 쓴 이유는 구독자 여러분이 모자 쓰니까 예쁘다고 모자 써달라고 해서 맞아요. 갑자기 유튜브 찍다가 제가 모자를 다시 썼습니다. 예쁘게 봐주세요. 딸랑딸랑, 딸랑딸랑, 내아보살입니다. 여기는 경기도 안산입니다. 진짜 반응 좋으시더라고요, 모자 아, 반응이. 그래요? 네. 난 별로 마음에 안 들었는데, 저는 핑크색을 좋아하거든요. 핑크색을 좋아하는데, 이게 하얀색이잖아요. 아, 어쩔 수 없이 그냥 썼어요. 근데 구독자 여러분이 너무 또 써달라고 하니까 소원을 들어줘야죠. 오늘 의상하고도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아, 오늘 그래요? 한복하고도. 예, 구독자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를 잘 이겨내고 살려면 마음속으로 강건한 마음으로다가 소원을 빌면서 살면 돼요. 그 소원이 뭐냐? 내 자식이 잘 됐으면 좋겠다. 신랑이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아니, 건강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잃어버린 자식을 찾고 싶다. 아니면 잃어버린 내 사랑하는 그님을 찾고 싶다. 이런 소원이 있잖아요. 그쵸? 제가 이제 요즘에 그 기도를 계속 이렇게 좀 다녔는데, 제가 지금까지 막 얘기했잖아요. 어떤 소원 얘기. 사실은 그 안에 한 가지를 제가 소원을 이루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얘기해드렸잖아요. 원하는 소원들이 다 있다고. 근데 제가 그 소원을 한 가지 이루었어요. 37년 만에. 37년 만에요. 예. 진짜 간절히 원하니 37년 만에 소원을 이룰 수도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딱 소원을 이루고 느낀 게 뭔지 아세요? 뭘까요? 딱 느낀 게, 아, 사람은 살 만한 세상이구나. 아무리 힘들어도 좌절하지 말고 정말 좋은 날을 기다리면서 열심히 살아야겠구나. 정말 착하게 살다 보니 정말 내가 소원하는 걸 갖다가 주시긴 주시구나. 어떤 소원을 이루셨는지 말씀은 해주셨었네요. 그거는 제가 프라이빗으로 말할 수가 없고요. 제가 아까 다 얘기했잖아요. 그 안에 있어요. 저 안에, 그 안에. 그 안에. 근데 버린 자식은 아니겠죠? 애를 제가 잘 키우고 있으니까. 근데 뭐 여러 가지 소원이 있는데, 제 소원을 37년 만에 이루었는데, 아, 그날은 제가 잠을 못 잤습니다. 공중에 떠가지고. 그러면서 또 세상을 또 많은 걸또 깨달았어요, 제가. 너무나 많은 걸. 그래서, 아, 앞으로는 제가 더 열심히 살것 같은 느낌, 힘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돼요. 진짜, 꿈이야 생시 하는 거를 벌써 며칠 동안 계속 그러네요, 제가. 왜냐면, 37년 만에도 이루어진 꿈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성질이 급해서 10년만 기다려도 뭐 난리 나고, 뭐, 그러잖아요. 근데, 한결같이 37년의 소원을 기원했는데, 그 소원이 이루어지더라고요. 너무 좋아요. 예, 네, 정말. 그거는 돈하고도 바꿀 수가 없어요. 정말 기쁘시겠어요, 선생님. 예,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소원이 있다면, 마음속으로 잘 많이, 간절히 이렇게 빌어보세요. 왜냐면, 바다면 바다. 우리는 용궁이라 하거든요. 용궁, 산, 이렇게 다니면서 자기 소원을 많이 빌어보세요. 근데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날이 꼭 있어요. 정말 돈하고도 계산이 될수 없는 행복한 그런 선물인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과거를 제가 이렇게 뒤돌아보면, 과거를 정말 뒤돌아보면은, 여기서 또 잘난뽕 하는데, 정말 정말 착하게 산것 같아요, 전. 정말. 지금도 제가 최대한 베풀 수 있는 건 오지랖이라고 하죠. 너무 심할 정도로 저는 베풀고 이렇게 주고 하는데, 그 사람이 타고난 인성은 못 버린다고. 너무 착하게 살다 보니, 야, 그렇게 원하는 소원도 이루어지구나.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솔직히 저는 아들 하나를 낳아서 키웠지만, 아들이 사실 대기업 들어갔지만,
아들은 축하한다, 내 아들. 뭐, 신령님이 넣어주셨구나. 네. 쟤는 누구 닮아서 저렇게 머리가 좋을까? 네. 아, 전 나 안 닮았어. 뭐 이러면서. 지금도 막 쟤는 서점에 가면 책을 50만씩 막 사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책을 제일 싫어해요. 근데 네. 제가 닮았다고 하겠어요? 근데 인물은 닮았대요, 사람들이. 인물은. 네. 근데 다른 거는 안 닮은 것 같아요. 진짜. 네. 근데, 진짜 이게 아들이 대기업 들어가갖고 그보다 더한 행복이 어디 있겠어요? 네. 많이 반올구멍 대기업인데. 근데 신령님이 넣어줬으니까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쁠 때가 우리 아들이 이제 대기업 취직이 됐을 때거든요, 사실. 네. 근데 더 깊은 것도 있더라고요. 더 높은 것도. 아들이 대기업 들어간 거하고는 상상을 초월하지 못할 만큼, 네. 그런 한스러운 소원. 네. 그걸 이루었어요, 제가. 아. 그거는 아들하고, 미안, 우리 아들한테 미안한데, 우리 아들이 되게 들어간 거하고는, 네. 비교도 잽도 안 될 만큼, 왜냐, 내가 37년 그 소원이 있잖아요. 네. 어떻게 아들이 그 되게 들어갔다고 그걸 바꿀 수가 있어요? 네. 그거하고 틀려요. 네. 근데, 완전, 지금도 상상 초월할 정도로, 네. 믿어지지 않고, 이거는 네. 내가 착하게 산 대가다. 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은. 네.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지금 힘든 사람 많아요. 구독자 여러분도 그렇고. 그러면 당신들이 소원이 뭔가 눈을 감고 생각해 보세요. 네. 그러면은 그 소원을 향해서 네. 계속 가면 돼요. 네. 그러면 당신들이 간절하게 어디 가서 뭐 종교적으로 매달리지 않아도 네. 간절한 소원이 있으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한번 소원을 이루면서 그 뜻을 이뤄보란 얘기예요. 네. 제가 그 얘기 하고 싶어서요. 네. 세상 살기 힘드니까. 네. 그래서 저는 죽어도 여한이 없을 만큼 37년의 한을 풀고 소원을 이뤘어요. 네, 선생님 축하드립니다. 네. 저는 만약에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겠지만 네. 뭐 단칸방에 산다 해도 네. 행복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네. 왜냐면 내가 그렇게 원하던 37년의 한을 다 풀고 이렇게 소원을 이뤘는데, 말했잖아요, 뭐하고 바꿀 수가 있냐고. 네. 그러면 네 이거 소원 얻었으니까 너 저기 단칸방 가서 살아 그래도 저는 불만 없어요. 네. 마음 편한 게 최고잖아요. 네. 가슴 속에 뭐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소원을 마음으로, 진정한 순수한 마음으로 빌어보세요. 네. 이루어져요.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네. 그리고 오늘은 제가 정말 우리 구독자 여러분께 너무너무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저보다 유능한 선생님들이 많은데 네. 제가 그냥 하찮아 그냥 모자 하나 썼는데도 이렇게 이쁘다고 해주시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구독자 여러분. 네. 아, 제가 열심히 해볼게요. 그래도 제가 선심을 다해서 살아보려고 노력은 한답니다. 그러니까 항상 구독해 주시고 이렇게 이쁘게 봐주세요. 오늘은 제가 돼지띠 금전 재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25세 을해생들이 돼지띠인데, 자, 아직은 나이가 어리죠. 10월 달에는 우리 을해생 돼지띠들이 보면은 그래도 나이는 어려도 완전 밑바닥은 아닌 것 같아요. 25살이면은 돈 버는 아이들도 있고, 이렇게 직장 다니는 아이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이 나이에 뭐 자기 장사 하는 사람 별로 없을 것 같긴 한데 네. 취직한 사람도 있겠죠, 그죠? 네. 근데 뭐 그런대로 괜찮은 직장을 이렇게 얻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나와요. 네. 그리고 금전은 빡빡하긴 하나 그래도 재물이 기본적인 건 좀 있어요, 따라오는 게, 의뢰생들이. 네. 그래서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직장에서는 이게 성과금을 받을 수 있다라고 나와요. 뭔가 네. 자기가 잘 이룰 수 있는 성과 그 있잖아요. 네네. 일을 남보다 더 잘해가지고 보너스 타는 거. 네. 뭐 이런 일도 있다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10월 달에 문서 이동이 있다는데, 25살이면 문서 이동이 뭐가 있겠어? 뭐 애기들이 차를 살 수 있거나 아니면 엄마로부터 독립하려고 집을 얻어서 나가든가.
뭐 그런 이동수가 좀 있어요. 근데 착하긴 착한 애기들도. 자, 11월 달은 어떤가? 그러면은 11월 달은 좀 아마추어처럼 좀 한대, 모든 걸. 네. 그래서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다 이거야. 그래서 공동방동 설치지 말고 친구 사귈 때도 막 괜히 그 설치면서 이렇게 하지 말래요. 그러면 금전이나 쓰고 나가지 너한테 얻어진 게 뭐가 있겠느냐. 아. 그런 걸 보고 여자친구가 딱 붙었는데 그 여자친구는 별 볼 일 없는 솔직하신 아들이나 붙는 거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는 조심하거라 이렇게 나오고 12월 달에는 어떨 건가? 12월 달에는 만만치 않은 회사 있잖아요. 좀 괜찮은 회사를 들어갈 수 있는 운이 있어요. 의뢰생들이. 좀 머리가 얼뚱한 애들은 대기업에 들어간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완전 칭찬 박수야. 칭찬 박수야. 예, 그러니까는 그만큼 12월 달에는 취직이 안 된 애들은 괜찮은 대기업 들어갈 수가 있고, 그런 운이 있다 이거죠. 그다음에 만약에 공부를 하는 애들이면 장학금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생각보다도 괜찮다 그래요. 근데 바닥인 줄 알았는데 껌딱지가 너 언제 이렇게 컸냐 할 정도야. 그러니까 많이 큰 거지. 괜찮아요. 그리고 37살 계획생. 37살 계획생들은 사실은 성주운이 돌았잖아요. 성주운이 돌았는데 만약에 사업을 하는 사람 같으면은 10년에 한 번씩 받는 성주운을 놓치지 않고 좀 잘 재수로 받아서 좀 읽었으면 좋겠고요. 10년 가는 거예요. 그 운 재수가. 근데 37살 계획생들이 보답 같은 걸 참 잘해. 그러니까 받으면 만다가 아니라 보답을 좀 잘해. 애기들이. 그리고 37살, 10월달들은 항아리에 가득 찼어요. 돈이. 10월달에. 특별한 일이 없이 돈이 조금 고여요. 근데 얘 친구들은 이렇게 가정으로부터는 성주운을 안 받았는데도 가정운은 성주운 같이 좀 운이 괜찮다 이가. 그러면은 재수 보는 거죠. 그러니까 마누라 쪽에서 뭐 처갓집에서 돈을 줬든 그건 대박 아니에요. 뭐 대박이죠. 그런 운이 있어요. 그다음에 11월 달에 37살. 아, 여기저기서 어떻게 연구해서 먹고 살아야 되나 머리를 엄청나게 짜네요. 짜고 금전은 기본은 있을 만큼 기본은 있어요. 기본 많지는 않고. 근데 이 짜임새 있게 이 돈을 어떻게 써야 되나 연구를 하는 그런 신세래요. 그래서 직장을 만약에 다니면은 그래도 출중하게 좀 잘 된 그런 상. 그다음에 직장에서 등장하는 1등이다 이거야. 그다음에 사업하는 사람. 사업하는 사람도 돈은 돌대로 돈다 이거지. 그 다음에 12월달. 12월달에 계획생들은 얘네들도 나잘난 맛에 설치는 게 그게 하근이 되는구나. 금전이 있긴 있어. 많이 있긴 있는데 나 잘난 맛에 그냥 막 쓰는 거야. 쓰고 그 돈을 못 지키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 빚만 더 남긴다 그래. 그래서 이거는 내가 잘났다 해서 무슨 자영업을 해야겠다 사업을 했다면은 막 투자를 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내가 집을 하나 샀는데 내가 부동산에서 집불도 모르면서 부동산 투자한다고 또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잘난 맛에. 그래서 하근이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나쁜 말로 말하면은 집을 짓고도 집을 짓으면 멋있잖아요. 몽둥이를 한 대 얻어 맞는 격이다 이거지. 그러니까는 12월 달에는 경동방동 안 하셔야 돼. 원래는 이게 사주로 보면 백화점을 가야 되는데. 백화점이요? 그러니까는 지 사주로 보면 백화점을 가야 되는데. 지가 경동방동 잘난 차 좀 탁 해가지고 돈이 없어 시장으로 가야 돼. 그래서 좀 조심하라 그래요. 그 다음에 아홉수.
49살이면 9수 넘기기 힘들죠. 뭐로 쳐도 네. 치죠. 그러면 신의 생. 돼지띠. 네. 자. 지금 현재는 신의 생들이 좀 금전이 안전하게 이렇게 가고 있어요. 네. 아홉수라도. 근데 유감스럽게도 아홉수를 하반기에서 치고 들어와요. 그러면은 10월달에 한번 봐요. 돈이 없는 건 아니고 돈이 없어 없어 저금했어 이런 격이에요. 10월달에. 그러면 돈이 좀 있잖아요. 조그맣게 내가 뭐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돈은 된다 이거야. 그다음에 11월달에는 아이고 나쁜 말로 싹수 없어서 밀려난대. 그러니까 뭐를 해도 경매를 하든 뭐를 주든 뭐 그런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면은 뭐를 해도 내가 빨리 당첨이 돼야 되는데 난 밀리는 거야. 그러니까는 왜 그러지? 왜냐면 이 사람들이 성질이 좀 대단해요. 거품을 막 묻는 그런 성질이야. 그러다 보니까 뭐에서도 다 밀려나. 직장에서도 그렇고 금전은 그래도 감춰두는 좀 기본은 있는데 인성에서 파이야. 돈, 그러니까 이것도 돈하고 연결돼 있어요. 돈벌수 있는 걸못 보는 거야. 그러니까는 성질 나쁘게 쓰지 말라고. 그다음에 12월 달은 소가 하나 들어오는데 소가 애승이가 또 소가 하나 들어오는데 그 소가 이제 그두 개로 나눠지는 새끼를 낳아서 두 개를 나눠주는 운이야. 그래서 여기서는 12월 달에는 돈복이 많다고 봐야 돼. 뭐가 그러니까 사업을 하고 있거나 그러면은 뭐가 잘 풀린다든지, 응? 그다음에 직장을 다닌다면은, 직장을 다닌다면 거봐 내가 그냥 거기서 뭐그좀 대표를 할수 있을 만큼 괜찮은 자리에 이렇게 앉는 자리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12월 달에 로또 맞는 운이 있어요. 뭐를 샀더니 뭐 깡총 뛰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12월 달에 만약에 뭐 살라면은 요때 사야 돼. 이 12월 달에. 근데 성질만 똑바로 쓰면 아홉수 괜찮게 넘어갈 텐데 성질을 잘못 써서 아홉수 넘어가기 힘들겠네. 아, 그런가요? 네네. 내가 어떤 계획 뜻하는 바가 있어요. 신의생들이 계획하는 바 뜻하는 데가 분명히 있는데 아홉수를 안 타면 좋을 텐데 아홉수를 타. 근데 10월 달만 괜찮고 11월, 12월 달에는 영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질을 잘 써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얻는 것이 많을 것이다. 그래서 나중에는 대추나무 연걸듯이 연다. 대추나무 연걸듯이 연면은 재물이거든요 그게. 그래서 그 다음에 61세 기회생. 61세 기회생들은 착하긴 하죠. 이분들은 사주를 보면 오복을 좀 누리고 있는데 금전운은 어떨까? 10월달 금전 타파한 사람들. 아이고 완전히 예? 그 돈이 오버되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고요. 사업하는 사람들은 그다음에 직장생활 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편안하게 작게나마 편안하게 먹고 산다. 근데 사업하는 사람 굉장히 좋네요. 기회생들이. 내가 만약에 1,000만 원을 썼으면 예를 들어서 업이 된다 그랬으니까 2,000만 원이 돌아오는 격이에요. 좋은 거잖아요. 엄청 좋은 거죠. 네, 그 다음에 11월 달은 어떤가요? 12월 달에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뭐가 돈이 새 나갈까 봐 문지기를 지키고 있네. 그러면은 그 금전이 어떻게 있냐? 동그라미 메밀고 뭐 하고 있어? 그러면은 돈이 커가지는 않는데 그 돈은 지키고 있다 그래요. 61세. 61세면 빠른 사람들은 직장 안 다니는 사람 안 다니거든요. 근데 대부분 이 나이면 돈을 벌죠. 돈을 벌고. 근데 이게 착한 끝은 있다 그래요. 이 사람들도. 착한 끝은. 그다음에 12월 달. 여기는 이제 매달 돈이 얼마씩, 자기가 기본 버는 거 말고 그냥 이렇게 나오게 하는 거 있잖아요. 매달. 그렇게 어떤 상황을 만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때 가면은 결정할게. 내가 지금 버는 수입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나 금전으로 매달 매달 돈이 얼마씩 나오게 만드는 운이다 그러거든요. 근데 가다 보면 강물을 이룬다 그랬어요. 괜찮죠? 투자할 만한 것이 있으면 투자하란 얘기예요. 왜냐면 부동산 쪽에든 뭐 이렇게 잘 보고 하면 돼요. 그리고 73세 정해생, 73세 경 정해생들은 고집이 좀 세고요. 나쁜 말로 성질이 그냥 온화한 성질은 아니에요. 불 같은 성질이에요. 그다음에 10월 달 금전으로 보면 어떨까? 10월 달 금전으로 보면은 모든 거를 내가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운이 있어서 남의 것까지 다 뺏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남의 것까지 다 뺏은데 73세에도 백호살이 껴가지고 이돈 남의 것까지 다 뺏어갖고 자기가 돌아다니면서 막은 양 없어요. 그다음에 11월 달을 보면은 11월 달은 아까도 착한 맥은 있다고 그랬는데 여기도 착한 맥은 있는데 누가 이 연세에 동업을 하자고 권장을 할것 같아요. 동업. 근데 이분은 동업을 하면 안 돼요가 아니라 동업을 하면 돼요. 동업을 하면 되나요? 예, 돈이 생각보다도 그러니까는 뭐 확실한 사람이 투자하자 할것 같은데 그러면 동업을 하면 돈을 벌고 생각보다도 돈이 많아요. 많이 벌어요. 여유가 생길 정도로. 예, 근데 그 돈을 끝까지 지켜줘요. 지켜져요. 예, 근데 이제 자식 누가? 아들이, 아까는 아들이라, 이거는 딸. 딸이 있으면 딸내미가 자꾸 그 금전을 노려봐요. 놀려. 그러니까 탐낸다 이거죠. 왜냐면 딸내미가 지가 기는 기사다 이거야. 내가 벌어주고 내가 하면 되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아니야. 딸 믿지 마. 딸은 남자를 차고 들어와서 그돈다 말아먹어버려. 아버지 그지 만들어. 그리고 12월생. 12월생들은, 아니, 12월 달에는 금전운이 하여야 같습니다. 그런 말 있잖아. 그런 말이 하여야 같습니다. 아까 11월 달 동업한다 그랬잖아요. 하여야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돈 많냐? 나도 많어. 이런 거? 굉장히 좋네요, 73세가. 어떤 띠들은 보면 금전운이 너무 안 좋은데, 또 이렇게 73세 정해생은 연세도 있으신데, 금전운이 굉장히 좋으신 편이네. 다행이시네요, 진짜. 네네네. 오늘은 대지띠, 금전, 대물, 여기까지만, 여러분께 이렇게 실력님이 드린 대로 잘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